석을 준비하고 있고 한화 팬들이 박수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SK 홈 전광판에도 정연석 선수의 건강한 복귀를 축하한다는 멘트가 보도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네요. 한화 팬들이 정연석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1구를 오른쪽의 안타로 연결합니다. 아마 더 뜨거운 박수를 팬들이 보내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신인이 첫 안타를 치면은 공을 이제 소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금도 조금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의미 있죠. 정연석 선수의 안타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꽉 막혀 있는 하나의 이 공격력에서의 부상 수술로 인한 부진 탈피에 정연석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정연석 선수는 대전과 경희대를 졸업했는데요. 원래는 투수로 입단을 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투수보다는 타자로 전향을 하면서 가능성을 한참 보여줬었고요. 한대화 감독 시절부터 이제 굉장히 기대를 모으면서 오른쪽 타자로 대타로 많이 경기에 나왔었고요. 8번 타자 주현상. 하나가 이 하이 타순에서의 타겟의 저종 현사 이걸 탈피해야 되거든요. 예. 정연석의 안타. 참 그 보면 우리 팬들이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345일 만에 안타네요. 작년 8월 25일에 광주 기아전 때 안타 이후. 투앤투 유격수 옆을 빠지면서 정연석이 오늘 타점까지 기록합니다. 오늘 승패와 무관하게 정연석은 오늘 많은 한화 팬들이 또 양 팬들이 생각하는 MVP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폭스라든지 이용규라든지 이종환이 없는 외야 쪽에서 오늘 첫 이 등장에서 정도 해준다면은 아우 그렇죠. 내일부터는 좀 더 활용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정연석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실점을 하면서 이제 7-3 넉점 차가 됐고요. 여유를 좀 줘야 되고. 네. 벼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높은 포문선을 그리면서 멀리 갑니다. 이 타구는 담장적입니다. 정연석이 끝까지 갑니다만 껑충 튀면서 처발했습니다. 정연석이 돌아왔음을 이렇게 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정원의 장타를 걷어내는 정현석. 뭐 첫 타석에서 안타도 있고 지금 물론 넘어가는 타구는 아니었지만 거의 넘어갈 듯한 타구를 잡았거든요. 처음에 타구 오면 오늘 바람이 지금 불지 않기 때문에 홈런이 아닌가 했지만 잘 잡아냈어요. 정확한 점프 타이밍으로 최소 2루타가 될 수 있는 타구를 걷어냈습니다. 그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구는 잘하는 친구가 잘하는 거야. 그렇죠. 치다가 봐도 잘하는 애는 잘해. 그렇죠.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 너는 뭐하냐? 뭐 이제 무식의 소리를 그러잖아. 너 매일 그렇게 하면서. 비단 야구만 그렇겠습니까? 네. 파울이 됐고요. 파울 타구에 지금 김강근이 맞았습니다. 제가 보는 정연석은 이 그라운드를 밟는 자체도 그렇고 그럼요. 이 야구에 대한 어떤 애정 소중함 이런 것들을 어떤 선수보다 크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이 야구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인천도 그 팬들과 말 그대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높게 떴습니다. 오른쪽이고요. 우익수가 계속 따라갑니다. 이번엔 정연석이 오른쪽 파울 지역에서 또 잡아낸 좋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연석입니다. 투아웃. 내일은 저희가 대전으로 이동을 해서요. 한화와 LG의 목요일 금요일 2연. 정연석이 뛸지 모르겠습니다. 무관심 도로 뛰어야죠. 하죠. 예. 스트라이크.
8번 타자 주현상이 공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관심 도구가 아마 기록될 것 같습니다. 2사의 주자는 2루입니다. 아웃 카운트 하나 남아있는 SK.